이제 232쪽 부의요를 보세요. 아까는 초유표였네요. 부의요니까 양효고 중도를 택했고 음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정도는 못 띄는 거죠. 고인은 간무지고니 불가정이니라. 구이양강으로 이유고소응하니 신은 이 양강지제로 제하이 간부재상음유지사야람. 고로취차간모고위의하니 이 강량지신으로 보유약지분이 의역상근이람. 이 손체이 저유순하니 의비타간무지구지도야람. 부차지여무의 당이유손포도지하야 사특어의니 불순이 집회고는 즉차지죄야람. 종용장순이 기무도호압 이 부인 언지제 음료를 가지니 약신기강량지도하야 허연교불이면 즉상은이니 소해대의라 역한능이 보암. 제호 굴기하의하야 손순장승하야 사지신정사치랍 고로발불가정이라니. 위불가정고하야 진기강직지도님 여시면 내 중도야람. 오안능사지위신구지사보아 약어유약지군의 진성갈충하야 치지어중도즉 가의님. 오안능사지대유위호암. 자이주공지성으로 보성망하님. 성망이 비심유약야루대 연이나 능사지위성왕이님 수성불실도즉하의요 고불륜사지 이희방요순지사야람. 이손체이 득중하니 신능손순이 득충도라 하불가정지의니 득한 무구지도야람. 구이 강중으로 상응유고하니 자간모고이 득중지상이님. 이 강승유의 지기괴람 고로우게 이 불가견정하님
언방손이 입지아람 상알간모지구는 덕충도야람 이 덕충도의 불과 강하니 간모고지 선자야람. 아까 초육효는 어떻게 보면 초육이니까 딸이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법률이 따르면. 근데 여기 구의효는 구의니까 양효로서 그 어머니 일을 주관해서 하는 자리예요. 구의는 간모지구니 구의는 그 어머니가 어머니로부터 일이 일그러진데 그일 뒤처리하는 그 일을 주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불가 정인이라. 이 정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들정자도 있지만 여기는 고집불일정. 그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조금 크다 보면 제 엄마를 이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까지는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이 대체를 해준다고 하면 좋아하시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려면 거기서 어머니랑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가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여기까지는 나를 따라주시겠다는 거기까지를 나가야지 거기를 넘어서면서까지 제 주장을 피면 불편한 거예요. 구의 양강으로 구의는 재질이 양이면서 강해. 위 유고 소응하니. 저 위에 있는 육오니까 유약한 그 군주자잖아요. 어머니로 본 거지, 그걸. 유고의 응한 바가 되니. 호응하는 바가 되니. 신은 이 양강지제로 제하이 간부 재상 음유지사야라. 이것은 양이면서 강한 체질을 가지고서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무릇 저 위에 있는 음유는 이제 유고지요. 음유의 일을 주관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게 이제 그 성질도 강하고 재질도 강한 아들이 그 유약하고 지금 여리고 굉장히 아파하시는 어머니 일을 주관하는 그런 자리예요. 고로 취, 자, 간, 모고지, 모고, 위의하니. 그래서 아들이, 즉 자식이, 자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식이 어머니 일을 주관하는 의리를 취했으니. 이 강량지신으로, 그건 마치 좀그 국가적으로 크게 확대를 해보면, 강량한 신하로서 위약한 군주를 보필하는 것이 의역 상근이라. 그 의의가 서로 비슷하지 않느냐. 이 손체의 처유순하니, 근데 이 구의효는 본래 이게 오순풍, 손괴니까 손체에 있으면서 유순한 데에 처했어요. 유는 음자리고 순도 이게 이제 유순한 자리에 중도를 택했으니까 유순한 데에 처했으니 의위 다 간모지 고지 되어라. 그 의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의 고지, 어머니의 일을 처리하는 주관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부, 자, 지엄, 외, 무릇, 자식이, 어머니에 있어서, 당이, 유손, 보, 도지하야. 마땅히, 부드러울 유자, 부드럽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어머니를 잘 이끌어 나가야지. 사, 득어, 의니. 그래서 그 어머니로 하여금, 의리의 득, 의리에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니 불순이 치패고는 그 어머니 마음을 어머니 뜻을 순 따르지 않고서 치패고 일을 패하는 데 일을 실패하는 데까지 이르게 가는 것은 이 고집불에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지죄라. 그건 자식이 잘못된 거다. 종용, 장순이, 기, 무도와. 그런데 이럴 때에 종용이라는 것은 조용히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종용은 용은 받아들일 용자, 용납할 용자로 가요. 종용, 장순이. 이 장자는 가질 장자로. 그 순수, 딸을 따르는 것을 갖는 것이 기무도와 어찌 방법이 없겠는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이 부인 언지하면 그 방법으로 부인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 말한다면 음유를 가지니 그 음유한 것을 가지 알아차려야 되니 약 신기 강량지도 와야 이게 이제 저기네 자식이 볼 때 어머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음유로 음이면서 유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것이니 약 신기 강량지도 와야 만약에 자신의 강하고 양인 성질을 펴서 그것만을 주장해서 거연 교불이면 거연은 갑자기 급작스레 교는 이게 이제 강할 규자고 불자도 어길 불자예요. 강하게 어머니 의도를 어기거나 거기에서 어긋나게 되면 상은이니 은혜의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머니가 준 은혜를 손상하게 되니 소해되라. 해로운 바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고 나면은 역 앉는 입화 또한 어떻게 어머니 마음속으로 자식이 하고 싶은 그 의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엄마가 인정을 해줘야 자식이 그 엄마 일을 할 거 아닌가요? 제호 방법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제호 불기하여야 자기 자신을 굽히고 뜻을 낮추는 데에 있어서 낮추어서 손순 장승하야 부드럽게 어머니를 따라서 받들어 가지고 사지 신정 사치이라. 그 어머니로 하여금 손순 장승하여 사지 신정 사치. 자신은 바르게 가면서 일은 다스려지게 하게 할 뿐이다. 이거죠. 이 전체 해석은 있을 제자를 거까지 해석을 하면 제호 굴기하여야 자신을 굽혀고 뜻을 낮추어서 부드럽게 따르면서 그 어머니 그 뜻을 받들어서 따라서 사지 신정 사치이니 자신은 바르게 가면서도 일은 다스려지게끔 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니 고로할 불가정이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고집만 피워갖고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 위 불가정고하야 이 불가정이라고만 했는데 불가정이라는 의미는 정고에서 굳을 고자 단단할 고자 고집 피울 고자까지 든 거예요. 굳게 고집을 피워서 진기 강직기도니 그 강직한 토를 다 해서는 아니리니 여시면 내 준도야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곧 준도를 갈 수 있을 거다. 준도를 간다는 것은 구의효니까 이게 준도잖아요. 오 안능 사지위 심구지사와 또 그 어머니가 유약한 자질의 그 음유로서 어떻게 큰 일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 안능 사지 또 어떻게 능히 그 어머니로 하여금 신구지사와 심히 고차원적인 일을 하시게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음유지지를 음유의 자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게끔만 도와주는 거지 그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 이상으로 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놨어요. 자, 이 주공지성으로 또 주공같은 성인으로서 보성황하니 그 어리고 유약했던 성황을 보필했으니 성황이 비신유약이로되 성황은 또 남자이면서 왕이었단 말이지 그래도요. 그러니 성황이 심히 유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연이나 그러나 능사지위 성황이니 이 그 성황으로 하여금 성황이 되게 할 뿐이니 수성 불실도는 불실도 즉 가의요. 그러니 성황은 이게 거기 수성이라는 두 글자는 창업주가 있고 수성주가 있다겠지요. 그 말 이해할 수 있죠? 창업주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 일을 하는 일이 창업주라면 수성은 선대 임금께서 만들어 놓은 일을 지키고 그거 유지해 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수성 불실도제 가요. 그 이룩한 것을 지켜서 도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인지 가하거니와 고 불능사지 진실로 그 성황으로 하여금 위희황 요순지자야라. 희는 복희시고 황은 황제시고 요순 요임금 순임금 그분들이 했던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자식이 어머니 일을 도와서 할 때는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범주 내에서밖에 어머니가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자기 주장을 피면은 어머니한테 노여움을 사거나 거기서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손체의 득중하니 이 이효가 손체로서 중도를 얻었으니 신은 손순이 득중도라. 이는 능히 손순한 마음으로 중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합불가정지이니 이 고집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의리와 합치가 되니 득간모고지 되어라. 그 어머니의 일을 주관하는 도를 얻었다라고 하겠다 이거죠. 구의 강정으로 상류구하니 구의효가 강이면서 중도를 얻었잖아요. 강중으로서 위로는 유고효의 호응을 받고 있으니 자 간모고이 득중지상이니 자식으로서 어머니 일을 주관하면서 그 중도를 얻은 그런 모습이니 이 강승유의 지기 괴라 이 강으로서 유를 받들어서 그 무너진 일을 처리하는 지라 고로 우개이 불가 견정하니 여기 주자는 아까 정자는 정고라고 풀이를 했는데 여기 본의는 견정이라고 풀이한 거예요. 불가정이라고 할 때 거기다 구들견자를 넣은 거예요. 또 경계하기를 가히 굳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라고 했으니 언당 손이 입지하라. 마땅히 손순함으로써 어머니 마음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전에 어릴 때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네가 응?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렇게 벌써 나오시면 벌써 이제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머니 마음에 의욕이 사신 거예요 벌써.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옳다는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어머니 하실 일도 잘 안 돼요. 상활 간보지고는 득중도야라. 어머니의 일을 주관하는 그것은 중도를 얻은 자리야. 중도 얻었으니까 뒤에 뭐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은 붙이지 않았어요. 상은 이 득중도의 불과 강하니 중도이기 때문에 양결하게 해서 강한 것에 지나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간보고지 선자야라. 어머니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예가 된다는 거예요.